데스 히어로즈 2차 대회. 잠자는 본능과 승부욕을 깨우는 치열한 격투기의 세계. 이제 더는 물러설 곳도 멈출 수도 없다. 프로 데뷔를 향한 열망 하나로 모인 파이터들의 정면 승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지금 시작된다. 지난 대회 화끈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주목을 받았던 두 선수. 7회 류치에서는 MJ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붙고 나니까 용선호 선수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용선아 엄청난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J팀 선수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용선호 선수가 초반 하려고 초반 하려고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머리가 풀어 헤쳐졌습니다. 쉴새 없이 공격을 퍼붓고 지금 맞았죠. 슬래. 쉴새 없이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는 체력에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MJ킴 선수가 여전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맞고 있죠. 용선호도 맞았습니다. 야, 왼손 맞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잽이 길군요. 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조절하려면. 보고 때려 보고 왼손 구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용선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난타전 상황. 용선아가 앞서갑니다. 뒷걸음질 치는 MJ킴. 왼손 무릎 경기장 뜨거워집니다. MJ킴 계속 뒷걸음질 칩니다. 용선아 몰고 들어갑니다. 지금 하지만 용선아 선수도 상대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MJ킴이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여자부 결승전을 보는 것처럼 엄청난 열기입니다. 용선아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MJ킴 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선아 선수 이제는 눈뜨기도 어려울 지경인데요. 니킥 강력하게 들어갔죠. 나오지 마!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다 기량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경기 내내 시종일관 보여준 두 선수 투지는 우리 남자 선수분들도 배워야 할 만큼 아주 좋았다고 칭찬하고 싶고 훌륭한 아주 멋진 경기 했다고 좀 심사평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입니다. 네. 프로 선수. 그러니까 김상호 선수를 위한 검증 무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김상호 선수도 프로 전적이 있고 또 와코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네. 와코의 챔피언들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프로 간의 대결. 김상호 선수가 이 아마추어 선수 중에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헤비급에서는 상대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천길명 선수가 검증에 나섰습니다. 화이팅! 천길명 선수는 지금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원래는 이 프로 선수 상대로 자신이 본인의 제자가 나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불리한 사정으로 본인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처해서 저렇게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상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고 제자들이 보고 있고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자, 펀치 노리고 있죠, 천규명. 이렇게 30초가
잡고 차면 안 돼. 잡고 차면. 지금 천길명 선수 확실히 확실히 거리를 잘 잡죠. 왜? 무릎. 네, 햄스트링 먹었어. 햄스트링. 아, 제 무릎이 안 좋아. 햄스트링인데. 아니, 무릎이 안 좋아.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 우리 저 심사위원들 한번 잠깐 3라운드잖아요. 그래도 적절로 와야지. 어렵게 잡은 기회이니만큼 두 선수 모두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동욱 선수는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열려서 큰 거를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아, 미드킹 묵직한데요? 네. 자, 지금 이동욱 선수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야, 60kg 나가는 선수가 저렇게 펀치 힘이 좋아 보이나요? 와. 오르티즈 폭부. 폭부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상체를 흔듭니다. 아, 이동욱 선수도 하지만 투지가 좋습니다. 고통이 상당할 텐데. 아유. 자, 또 맞았습니다. 아, 이동욱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존 오르티즈 못 왔습니다. 마지막 30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동욱 많이 지쳤습니다. 어, 맞았습니다. 클리니트. 하지만 버티고 있는 이동욱, 존 오르티즈 계속 들어갑니다. 피니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서로 체력이 빠진 상태라서. 자, 지금 이미 이긴 말이 부러져 있는 상태죠. 미드킥. 자, 마지막 킥까지 버텨내면서 이동욱이 판정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블루 존 오르티즈 선수 180, 레드 이동욱 선수 152, 블루 코너 존 오르티즈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이대환 심사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원 선수도 무에타이로 아마추어 경력이 4전 3승이 있습니다. 킥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정원. 아, 가라데요. 와, 브라질리안 킥. 아직까지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잽에 이어서 난타전, 난타전. 서로 때립니다. 구석에 몰렸습니다. 최원호, 윤정원이 몰고 있습니다. 최원호 나왔습니다. 최현아 선수 맞으면서도 보면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비오듯이 흔들고. 아, 맞았죠? 스트레이트 좋았는데. 아, 하지만 윤정 거쳤습니다. 하나 둘 그렇지! 맞았어! 좋아! 들어가 그냥! 들어가! 아, 윤정은 아껴놨던 힘을 돌출합니다. 자, 맞받아 치면은 윤정원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 맞았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윤정원. 최원호! 구석에 몰렸습니다. 최원호 많이 맞습니다. 최원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또 때렸습니다. 최원호! 좋습니다. 이렇게 종료됩니다. 뜨거운 뽕과 함께 경기 종료! 경기 결과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레드코너 윤정원 선수 174, 레드코너 윤정원 선수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레드코너 윤정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상에는 김진민 기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